안녕하세요. 캔크리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에스티 로더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리질리언스 리프트 펌잉 스컬프팅 컬렉션 중에서도 아이크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름에 이제 햇빛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 빠졌던 피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수분과 그다음에 탄력이잖아요. 이 탄력을 쫀쫀하게 채워주면서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이 가득가득한 아이크림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언제나 에스티 로더는 통 색깔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것이 갈색병. 그다음에 뭐 파란 에센스, 파란 통뭐 이렇게 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각각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딱 외관을 보기만 해도 저 제품 꼭 써보고 싶어. 저거 좋다던데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 제품을 제가 에스티 로더 카페에서 체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어떤 라인인지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이미지에 딱 핑크색으로 병을 딱 그려 핑크색 그 용기를 사진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진만 보는데도 에스티로더의 핑크병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사용을 해보고 나서는 이 핑크병도 유명해지겠구나, 핑크크림 유명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제품을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골판지로 제품을 한번더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안에 설명서와 함께 제품이 들어있어요. 핑크색인데 약간 아이보리색이 더해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쁜 그런 색깔이고요. 역시나 에스티 로더의 이 금색 뚜껑이 참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열어보면요. 안쪽에 이렇게 속뚜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작은 탭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탭 없으면 이렇게 열거나 뭐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해서 손푹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작은 탭이 굉장히 의외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작은 그런 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열어서 저는 이렇게 보통 뚜껑 안에 이렇게 잘 놔두거든요. 이렇게 딱 놔두고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잡아서 다시 닫으면 되는데 의외로 이런 탭이 있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작은 이 뚜껑 하나에. 속뚜껑이 사실, 있으면 더 좋긴 한데,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조금이라도 그런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속뚜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확실히 제품 내용이 훨씬 더, 내용물이 더 이렇게 신선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뚜껑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안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내용물이 마치 크림치즈보다도 더 부드러운, 마치 크림치즈랑, 올리브유나 버터 같은 녹인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잘 섞어서 막 꼭꼭꼭꼭 다져서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들보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만지면 되게 푹안 떠지고 얇게 떠지거든요?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제형이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제형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데 하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제형이었고요. 피부에 딱 발라보면 우선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오팔 핑크 오팔의 그 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이시나요? 눈으로는 굉장히 펄감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펄의 입자가 보이지는 않는데 쉬머한 그런 느낌의 빛의 각도에 따라서 더 핑크로 보이기도 하고 아이보리로 보이기도 하고 해서 보기에도 좀 더 탱탱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에스티 로더의 다른 탄력 라인을 썼을 때에도, 브라이트 라인, 그러니까 미백 라인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펄감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펄로 이게 즉각적인, 내 눈가가 더 밝아지고 있어. 내 눈가가 더 탱탱해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들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벌써 좀 기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부에 발라보면 지금도 보이시죠? 그냥 대충 펴 발랐는데도 착 감기거든요. 제가 아까 뜰 때에도 굉장히 얇게 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릴 때에도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그 답답함이 없이 마치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얇게 발리는 그런 니스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코팅을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코 근처에 이렇게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향이 그냥 뭐 약간의 그 풀향? 정말 정말 약한 그런 인공적인 향은 아닌 것 같고 향이 살짝 나지만 거의 느껴지지는 않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 우선은 그 영양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 영양감이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도 피부 깊숙이 그 흡수가 딱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가가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 반면에 이렇게 든든한 영양감이 피부가 무겁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 바르면서도 눈가에서 좀, 이 정도면 진짜 아침에도 바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지성 피부다 보니까 찝찝한 걸좀 별로 많이 참지를 못하는 편이에요. 금방 번들거리고 전체적으로 좀더 이렇게 그 먼지가 잘 붙거나 아니면 트러블 잘 생기거나 이런 피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눈가에서는 특히 제가 이름이 퀸크리즈인 이유도 크리즈가 하도 생겨서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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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의 유분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아이크림을 바르지 않고 가면 그 하루 종일 왜 마치 종이장 구겨지듯이 이렇게 뭔가 좀짝막 짝짝짝짝 당기는 느낌도 들고 약간 모자란다 모자란다 나 지금 늙어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때선가부터 정말 열심히 아이크림을 챙겨 바르고 있는데 아침에 바를 수 있는 아이크림 찾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산뜻한데 뭔가 영양감이 좀덜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그냥 왜 겁나서 바르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무서워서 제발 더 나빠지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예방을 위해서 바르는 건 있어도 이렇게 영양감이 쫙쫙 느껴지면서 피부에 착착 달라붙는데도 얇게 발리고 발랐을 때 찝찝하지 않고 유분감이 많이 돌지 않는 제품은 찾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바르기도 참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를 했고요. 밤에 발랐을 때에도 그 영양감이 밤새도록 모자란 느낌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제품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시면 유분감이 살짝 돌기는 돌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막 번들번들거리거나 피부가 무겁고 두껍게 느껴지는 그런 찝찝한 영양감이 아니라서 유분기가 그런 유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스럽지 않게 찝찝하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제가 제품 설명을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가 피부를 리프트해서 탄력과 그다음에 윤곽을 되살려준다고 하는데요. 그 영양 성분이 농축된 포뮬러라고 하는데 막상 딱 이렇게 정말 테스트만 해보셔도 정말 이 영양 덩어리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9월 30일 에스티로더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에스티로더의 독자적인 빛 활성 리프트 복합제와 녹터널 리프트 복합제를 한꺼번에 이제 피부 눈가를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눈가의 잔주름, 건조한 주름을 옅어 보이게 한다고 해요. 이런 펄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가를 더욱 탄력 있고 환하고 부드럽고 어리게 관리해준다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특히 좋았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영양감이 많으면서 아주 얇게 발린다는 것이 정말 좋았거든요. 눈가에 발라보면 왜 우리 비립종 생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별로 그 답답하면서 그런 유분감이 좀 깊게 들면 꼭 저는 비립종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비립종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비립종이 좀 자주 생기거든요. 조금만 잘못 발라도 바로 저는 비립종이 생기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콕콕 발라서 적당히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돼요. 눈가 피부는 정말 티슈 한장고 두께라 그러잖아요. 요네 번째 손가락 제일 힘없는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도 힘을 빼서 그냥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원래는 이렇게 두드리는 게전 더 눈가가 좀 예민할 때는 좀 싫어서 이렇게 펴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왜 우리 휴지 젖었을 때 이렇게 미는 것보다 이렇게 두드리는 게덜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눈가 피부는 제일 아끼면서 제일 소중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바르기 전보다 후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느낌 렌즈에서도 좀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펄이 들어있어서 좀 환해 보이는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주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덜 깊어 보이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이제 펄이 제대로 해주는 것 같고요. 펄 입자가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분기 보시면. 유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매트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도 이렇게 쫙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찝찝함이나 당김이나 아니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유분기 많다 이런 생각은 안 드니까요. 편안한 사용감 찾아보시는 그다음에 조금 더 산뜻한 아이크림 찾으신다면 에스티로더 리질리언스 리프트 펌밍 스컬프팅 아이크림 괜찮으실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하고 나서 눈가 피부가 약간 든든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느낌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훨씬 더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텍스처라든지 피부에 닿는 느낌, 그다음에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제품을 한 2주, 1주, 2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제가 아는 것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동영상이었길 빕니다. 앞으로도 제품에 대해서 꾸준하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느낌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에스티로더 아이크림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